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입니다. 오늘은 잽 타일 효과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맵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타일 효과라는 걸 볼 수 있죠. 게더타운에서는 타일 효과가 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잽에서는 좀 더 종류가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우측 패널을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새 맵을 추가해볼게요. 이번에는 타일 효과 테스트 맵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 볼게요. 바닥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타일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이 타일 효과는 impassable, 통과할 수 없는 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통과할 수 없는 효과,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텍스트 오브젝트로 impassable 효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바타가 생성되는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 이 스폰을 지정해 놓은 타일에는 아바타가 이 맵에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스폰 타일 이쪽에서 첫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털, 스페이스 내에 텔레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누르고 한번 여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맵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에듀이너 사무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숨기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제 표시가 안 돼서 효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약간 공간 같은 느낌으로 뭐 패스워드 도어 같은 거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이동하게 되고, 이걸 안 누르게 되면 F키를 눌러야지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 이름, 이게 뭘까요? 위치 이름이 정해져 있는 타일로 아바타를 이동시킬 수 있다. 단, 반드시 맵 로케이션 타일 효과와 해당 타일의 위치 이름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단 헷갈리니까 오케이 누르고요.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공간은 비공개 토론 영역 지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프라이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같은 아이디끼리만 프라이빗한 거죠. 얘가 1이니까 얘도 1. 근데 여기다가는 1이 아니라 2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라이빗 에어리아 2. 그래서 여기다가는 프라이빗 공간 1번. 이렇게 2. 그 다음에 포트라이트. 이 지역에 올라간 아바타는 맵 전체의 전체 사람들에게 영상, 화상, 채팅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설정을 하게 되면 지체 현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30개 이하로 설정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로 해놓을게요. 여기에 서는 사람은 스포트라이트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효과. 그 다음에 웹 링크는 타일에 웹사이트가 열리는 포털을 설치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면을 할 거냐, 아니면 상단 할 거냐, 뭐 모바일에만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영상 보기, 링크 효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 로케이션은 타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 타일과 함께 사용해서 지정된 위치로 아바타를 이동시키거나 잽 스크립트로 동작하는 특수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이 타일 자체의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쓴 사람만 배경이 되게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음악 파일 하나 넣어볼게요. 음악을 하나 넣고 확인 눌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악이 삽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웹 임베드. 타일에다가 웹 자체를 연결시켜서 그냥 이쪽에 입장을 딱 하게 되면 아바타가 바로 링크가 연결돼서 보이는 거. 저희 사이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연결. 창 크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웹 임베드. 네, 마지막으로 웹 포털. 외부 앱으로 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똑같이 이걸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에듀이너스 사이트 바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웹 포털 타일 효과. 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타일이 효과가 들어갔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스폰을 했죠? 스폰은 뭐예요? 아바타가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딱 첫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패서블 효과는 뭐예요?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효과였죠. 그래서 아마 여기 설정된 이 공간은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그쵸? 그 다음에 프라이빗 공간이 1번이 있었어요. 1번. 그러면 1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보이세요? 이쪽에 가면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 그리고 2번으로 가면 2번끼리만 어두워지죠. 여기. 그쵸? 그 다음에 포탈 가볼까요? 이 공간으로 가면 스페이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끔 했잖아요. 자, 가볼까요? 저절로 바로 가기가 되네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만들려면 방금 이동한 곳에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을 또 만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이 공간을 쓰면 여기 보이세요?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아, 저 원래는 제가 지금 스텝이니까 초록색이 맞는데 일반적인 게스트들도 여기 쓰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스포트라이트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보기 여기는 뭐였어요? 웹링크였죠? 표시가 있네요. F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타일 자체에 위에서 웹사이트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유튜브나 사이트 같은 게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데 가볼까요? 배경음악 타일 효과. 우리 배경음악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만 가면 배경음악이 나오는 거. 가면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았어요. 웹 임베드랑 웹 포털인데 어쨌든 이 웹 임베드는 뭐냐면 타일 자체에 웹 화면을 불러오는 거예요. 연결된 사이트. 그러면 웹포털은 뭐냐? 웹포털은 가서 사이트 가기 누르면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봤어요. 바로 잽에서 타일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9가지 이상의 타일 효과를 하나하나씩 체험을 해봤습니다. 타일 효과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상 공간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 메뉴로서 알아야 될 유용한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